행사 모터널 대표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아이는 영어 시험을 보면 객관식은 거의 다 맞는 것 같은데 서술형을 많이 틀려요. 그래서 영어 문법을 몰라서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상담을 해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가 영어 문법을 몰라서 서술형을 틀릴까요?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객관식은 맞는데 이 서술형만 틀려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본문만 암기, 즉 영어 공부 요만큼만, 영어 공부 요만큼만 한 너희들도 이 정도 기본 점수는 맞아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게 평균 점수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시험을 낼때 대부분 평균 점수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게 전부 다 뭐야? 객관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가 대부분 한 70점, 서술형 문제 배점이 약 30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한 너희들도, 즉 공부를 대강한 너희들도 이 정도 점수는 맞아라. 그게 바로 객관식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객관식 문제만 맞는 게 아니라 공부를 조금만 해도 객관식은 다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점수를 맞춰야 될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걸 서술형에서 맞춥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은 기본적으로 쉽고 서술형은 객관식보다 약간 어렵다고 할 수가 있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서술형은 틀리고 객관식은 맞는 이유는 가장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서술형을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술형은 문장이 약간 좀 길죠. 그리고 다 자기 머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문장의 구조 패턴을 좀 꼼꼼하게 암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공부를 못한 학생들은 좀 꼼꼼하게 암기를 하지 않죠. 대강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내가 대강 암기를 해도 사지선다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강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서술형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정확히 암기를 해야지만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의 우리 학생들은 정확하게 암기를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서술형에 나오는 문장의 패턴 유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내려고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이것도 똑같아요. 평균 점수를 맞추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70점에서 90점 사이를 맞는 거예요. 근데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애들은 뭐예요? 하다못해 찍으면 뭐 10점, 20점, 30점이 나오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반면에 우리 아이가 좀 똑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들은 90점 이상 또는 100점을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면 평균 점수가 70점 또는 75점, 80점 사이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어렵게 나는 안 낼란다 이러면은 대부분 우리 보통 아이들의 평균 점수는 70점에서 80점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문법을 알아야지만 부모님들이 서술형을 맞춘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법과 서술형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주장을 할 겁니다. 몇 가지 근거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중학교 수준의 서술형은 문법 실력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중학교에서 나오는 서술형은 문법보다는 본문에 나오는 문장 구조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문장 구조만 어느 정도 암기를 하고 있어도 대부분 학생들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왜 틀리냐? 어처구니 없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이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외웠던 본문의 문장 구조입니다. 이제 우리 보통의 학생들이 이걸 암기를 해요. 그러면 똑같이 이게 주관식 서술형이 나옵니다. 근데 대신 어떻게 나와? 주어만 이렇게 딱 달라져서 이렇게 바꿔져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 암기한 이 문장을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의 학생들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적어버려요. 다시요, 문장은 이렇게 적는다니까요. 주어 하나만, 주어 he만 바꿔졌을 뿐인데. 근데 이거 틀려요. 왜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주어가 3인칭 단수잖아요. 그럼 동사에다 뭘 적어야 돼? s를 적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s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는다. 그러니까 문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성향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뭘 이렇게 강조하냐면, 학생들에게, 야, 동사를 쓸 때는 반드시 수일치, 시제일치를 해라.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래서 이처럼 주어가 단수이면 동사 s를 써야 된다. 그리고 과거인지 현재인지를 구별해라 라고 누누이 얘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본문 문장의 패턴 구조로서 이 문장을 아이들에게 암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거 암기를 합니다. 자, 이걸 암기를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적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적는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요? s 안 적어요. 주어만 이렇게 다른 걸로 하나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어에서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이렇게 s를 적어야 되는데 s를 안 적는다니까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동사가 일반 동사면 이렇게 to를 적어야 된다라고 수십 번, 수백 번은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to를 빼고 동사의 원형을 적거나. 그리고 일반 우리 명사,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낼 수 있는, 셀 수 있는 명사는 관사, 어를 적어야 된다. 또는 복수형 s가 들어가야 된다.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알면서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문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우리 보통의 아이들한테 이렇게 수십 번 강조를 하지만 그 강조했던 말이 요리 들어가서 학생들 귀는 이쪽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절실을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꿈이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목표가 있어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꿈이나 목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귀에 들어와 안 들어와?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백날 얘기해봐야 어? 소기의 경읽기가 되는 겁니다. 문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은 성향 문제인 겁니다. 설령 우리 아이가 중학교 시험에서 문법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문법 공부를 지나치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 지금 착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게 문법을 몰라서 문법을 틀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본문을 잘 암기를 안 했기 때문에 문법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법, 중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문법 해봐야 몇 개 안 돼요. 뭐 세 개, 네 개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 문법을 우리가 4주 정도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요. 근데 이해를 안 되죠. 그 이유는 여러분 문법이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이 문법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 문법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영어 실력이 향상이 안 돼요. 그리고 영어 실력이 향상이 안 된다는 이유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문법 공부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향상이 안 됩니다. 그 이유. 문법은 여러분 문법 정답을 찾기 위한 영어 공부 방법입니다. 해석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우리 아이가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문법이 안 늘잖아요. 그 해석이 안 돼가지고 문법이 안 될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준비를 할 때 자기가 기본적으로 영어 교과서, 중3 교과서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짜맞추기 식으로. 영어 단어와 한글 해서 그럼 무작정 외우잖아요. 근데 뭔 영어 공부가, 영어 문법 공부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영어는 영어 문법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걸 자꾸 안 되는 걸 아이들에게 시켜봐야 역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전부 다 뭐예요? 시험이 영어 문법은요 하나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중학교처럼 뭐 열 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3 시간을 이 되지도 않는 영어 문법에 돼야 된다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인을 하잖아요. 문법 공부에. 그럼 언제 해석과 언제 단어를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문법 공부는 시험 대비만 딱 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해석과 독해와 단어 공부에 치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고등학교 가서 기본, 즉 3등급 이상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문법의 공부를 하다 보면 고등학교에 가서 100%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아이가 여러분 서술형을 틀린 거는 1번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꼼꼼하게 공부를 안 해서. 두 번째, 절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맨날 강조하잖아요. 동사를 쓸 때는 S나 ED, 즉 시제일치와 수일치를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 귀로 들어가서 이쪽 귀로 나오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술형과 문법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해도 말이 100% 됩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틀렸다고 너무 문법 공부만 하면 안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